안녕하세요. 오늘은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시장이 조정했지요. 예, 시장은 조정했지만 코스닥도 오늘 조정을 했습니다. 그죠? 또 코스피 역시 잠시 오르다가 미끄러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면도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도주를 매수해서 가야 수익이 커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하는데, 그건 주도주는 뭐냐? 주도주는 시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죠. 예, 그래서 주도주 찾는 법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수익을 크게 하는 지름길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주도주가 그럼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주도주는 시장을 이끌고 전체 장을 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장기간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상승하는 주식을 주도주라고 합니다. 주도주는 장이 꺾일 때까지 상승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 얼마까지 간다느니 또 펀더멘털이 어떻다느니 하는 말은 다 별 볼일 없는 예측일 수 있고요. 허망한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드레클 또는 전문가의 진단이 불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주도주는 반드시 매수할 기회와 매도할 기회를 주면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물렸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시세를 복원해주는 놀라운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이라고 함부로 매도하지 말라라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도주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자, 주도주를 투자자라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군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되죠. 지금 주도주는 그럼 선도 기업이 시장 참여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상승세를 보일 때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하고 과거의 시장 역사를 볼때 한때 선도했던 주도주가 재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2015년 12월에 기업의 쌀을 사라고 해서 원익 IPS를 주도주로 인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줬었고요. 270% 올라갔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이제 2015년 6월 달에, 2016년인가요? 2016년 6월 달에 집중 매수하면서 주도주가 간다고 역시 반도체가 2015년 12월부터 장기주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나중에 움직였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도주가 간다고 그래서 기업의 쌀을 사라고 해서 주도주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4대 은행을 사봐라. 그런 것이 주도주를 잡은 것이 2016년 8월 27일 날, 물론 유료원들은 먼저 잡았죠. 따라서 우리은행이 그래서 강력하게 나갈 때가 무료 방송에서 아유 그랬더니 추천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30% 40% 올라왔는데 이걸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큰 수익을 줄때 먹지를 못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주도주가 2017년엔 그럼 뭐 했을까요? 제약바이오가 나가면서 역시 삼진제약이 강력하게 계속해서 제가 뭐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게 2013년 1월 29일 날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무슨 일을 벌린다? 목표가 손절가를 하는 경우 수두룩히 많더라. 템플턴의 식구들은 매수해서 강력하게 들고 가라 그래서 지금 역사적 고점을 넘고 가고 있죠. 그 다음에 18년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동계올림픽 할때 이제 하나 줬던 종목이 필라코리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도주가 간다. 따라서 우리는 2월 달에 매수해서 강력하게 보유를 외치면서 추가 매수를 했죠. 자, 그러면 참 재밌죠. 60일 추세선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주도주를 함부로 팔아야 될까요? 지금 수익이 얼마나 왔는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제가 무료 방송에서 강력하게 주도주가 간다고 얘기했던 종목이 물론 무료 회원들은 늦게 추천을 해줬지요. 유료 회원들은 계속해서 여기 라인에서 세번 추천, 두번 추천하고 여기서 두 번. 최근에는 여기 와서 또 추가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추천해서 주도주가 간다.
계속 매수했던 종목이요. 물론 최초의 매매는 매수는 여기서부터 간 겁니다. 그렇지만 주도주가 날아가기 시작한 것은 여기서부터 강력하게 제가 주도주 간다고 외치면서 무료 방송에서 준 자리는 이겁니다. 오늘 역시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주도 업종의 주도주 종목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무료 방송에 추천했는데 사보셨나요? 전부 제약주에 빠져 있나요? 아니면 주도주가 아무도 주장하지 않을 때 템플턴은 예, 여러분들한테 주도주라고 무료 방송에서 주면서 강력 보유라고 그러는데 이 조정에 다못 견디고 자르거나 그죠? 또 여기도 조정에 그렇지만 사실 보면 차트를 보면 60일선을 강력하게 우상향하면서 주가는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지요. 자, 이것이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면, 전고점을 돌파하면 되돌림 주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내면 또 되돌림 주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럼 끝났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만큼 굉장한 실적이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 난 종목 중에서 10종목 중에서 무려 4개 종목이 다 골판지 회사들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주도 업종이 주도주가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실적과 강력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드디어 주도주를 잡고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 방법을 알때 수익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도주를 잡았나요? 자, 그러면 또 그거 말고도 계속해서 지금 강력한 실적 우선주로 가는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뭐 제가 이거는 예, 자동차 부품주로서 약하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일 늦게 상승한다. 그래도 역시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연속해서 세 번을 샀는데요. 예, SKC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죠. 자, 오늘도 신고점, 신고가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하나 더 보여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SM과 제가 YG 엔터는 사지 말고 SM과 우리 유리원들한테 뭘 사라고 그랬냐면 바로 SM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JYP 엔터테인먼트 트와이스가 굉장한 실적을 가져온다.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사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계속 사가지고 간 건데요. 지금 백몇 프로가 났죠. 예, 오늘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역시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잘 보시면 참 대단하죠. 자, 60일선을 계속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격 났다고 자르고 이렇게 가는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참 우리 유리원이 참 안타까운 게 어떤 게 이런 겁니다. 삼양사를 제가 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양사를 팔지를 못하고 제가 삼양사를 팔고 제가 이제 4개월 전에 제 방에 왔으니까 팔고 어디로 가라? 삼양식품을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손이 안 나가더라는 거죠. 자, 삼양식품은 여기서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나서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농심 역시도 제가 여기서 진단하면서 그죠? 이 자리에서 제가 매도 사인을 내고요. 매도 사인을 무료 방송하면서 매도 사인을 내고 지금까지 농심을 팔아다가 전부 예, 삼양식품을 사라고 그랬는데 농심은 오늘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으면 심각한 손실을 요를 가져왔죠. 자, 이런 것들이 주도 업종에서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어떻게 추세를 상승하는지를 알았을 때 주도주를 선행으로 잡고 지금 무림 PMP가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무료 회원들도 지금 여기서 나갔으니까 최소한 수익이 수익이 아마 67%가 나 있습니다. 물론 유료는 100%가 훨씬 넘었고 137%가 넘었는데 아직도 고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대비 고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6천억입니다. 그죠? 이제 6천억이에요. 그럼 기업의 가치는 얼마인데요? 기업의 가치도 지금 없는 거죠? 거의 지금 5,693억.
이 정도 싼 종목이 자기의 기업의 가치가 순자산 가치가 지금 5,600억인데 6,000억뿐이 안 돼요. 그럼 아직도 갈 길이 멀었죠. 그죠? 여러분이 주식을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매수하는지를 배운다면 진정한 투자자고 거듭나면서 큰 수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자. 아유, 그랬더니 우리 유리 언니. 아유, 전문가님 추천할 때 1,000만 원만 남았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주도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손이 왜안 나가는 거야? 나중에 한참 올라갔을 때 그때야 손이 나가니 언제 이게 정신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리 언니에서 전부 웃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주도주를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안 나간다는 거죠. 또, 풀베팅 해놓고 나니까 현금을 보유하지 못해서 갈때 추가 매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 하면 포트폴리오 전부 짜다 보니까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은 제가 끊임없이 우량 종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현금을 들고 있을 때 우량 종목 중에서 주도주로 나갈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돈을 다 썼으니까 손실 난 거는 죽어도 못 자르고요. 제가 차라리 손실이 난 종목을 비중을 반만 덜어내서 주도주 가는 종목을 지금 담아봐라. 그러면 그 손실 낸 거를 금방 복구해 준다고 그래도 손이 안 나갑니다. 이런 방법을 배워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큰 수익을 못 내고요. 또 제방에 와서 잠시 뭐 보름 만에 일주일 만에 뭔가가 큰 변화를 가져오려고 그래서 욕심을 내다가 그죠? 트레이더방이 아니다 보니까 예, 역시 못 견뎌 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들고 가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여러분이 보이고 그 종목에 대한 이제 장기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이해할 때 수익은 여러분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무료방송이 원래, 아이고, 무료방송이 언제 하냐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예, 9시부터, 8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또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짤막하게나마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좀더 공부하실 분들은 예,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엑스원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수익 나는 멋진 투자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